네, 어제 큰 눈이 내리면서 불편을 겪은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또 덕분에 이 차가운 계절, 겨울다운 풍경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제천은 그야말로 눈의 왕국으로 변했는데요. 한승원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충주 물살을 가르는 유람선 앞으로 눈 덮인 월악산 자락이 등장합니다. 산과 산 사이 소금을 뿌린 듯 흙과 백의 조화로운 풍경이 수묵화를 연상시킵니다. 산과 물, 그리고 눈까지 더해진 모습은 그대로 그림이 되고 카메라에 담깁니다. 제주에는 일단 강이 없어요. 그리고 계곡이 깊지도 않고 그 산세도 지금처럼 이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하고는 전혀 새로운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쌓인 눈이 흩날리며 또렷해진 구단봉과 옥순봉은 눈 내린 주변 풍광이 도화지인 양 더욱 돋보입니다. 딴 데는 바위들이 좀 뾰족뾰족하고 좀 험한데 전부 손으로 이렇게 다듬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아주 경치가 정말 산이 바위가 이뻐요. 박달 도령과 금봉낭자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박달재에는 선앙당 처마 아래 고드름이 운치를 더합니다. 돌탑은 두툼한 눈옷을 장만했고 솜뭉치를 두른 나무들은 겨울 채비를 마쳤습니다.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청풍 문화재 단지는 기와 위에, 돌 위에도 눈이 내려앉으며 따뜻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눈이 지역 명소 곳곳에서 관광객의 눈길을 잡으며 겨울 여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